인벤터를 지금 쓰는 이유는 뭐예요? 도면 때문이죠. 도면은? 세계 최강의 도면 기술을 갖고 있거든. 아, 인벤터가? 우리나라는 네. 99% 오토캐드야. 근데 3D도 오토캐드로 하더라고. 그 다른 회사에서 보면 뭐 프로지캐드나 아니면 우리나라 캐디안이나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용법은 오토캐드와 완전히 똑같아요. 진짜 캐드 베이스지. 인터페이스 똑같은데 뭐. 그래서 그거하고 3D 설 이제 여기 이쪽 디자인 쪽은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스텝 파일이나 STL 파일을 넘기면 끝나잖아. 근데 나 같은 기계 설계하는 사람들은 현장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쓸 수 있는 도면을 내려줘야 되거든. 근데 퓨전 도면은 약간 조금 공면이 그러니까 지글지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랄까 나 이제 나는 납품만 하거든. 납품을 도면 납품하는데 도면 납품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면 표준화가 자기네 회사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되게 싫어요. 왁구에서 이제 선의 굵기, 색상, 그 다음에 치수 스타일 이런 거라든지 도면 형식이 있거든요. 심지어 뭐까지 따지냐면 중심선에 일점세선 하거든요. 일점세선? 네. 일점세선의 간격이나 크기도 틀린 거면은 그것도 빠꾸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퓨전에서 그거 세팅하는 옵션 본 적 있어요? 아니 난 도면을 많이 안 만들어 봐요.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보면은 캐드 파일로 납품할 때 뭐 실선 색깔은 이래야 되고 수문선 색깔은 요래야 되고 중심선 색깔은 요래야 되고 그것도 다 하고 폰트까지 따지는데 퓨전에서 그걸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 근데 네, 그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솔리드웍스에는 그런 거 없어요? 솔리드웍스도 그건 못 맞춰요. 카티아도? 카티아도 못 맞춰. 다 STP 파일 납품하는 애들이라? 유지도 못 맞춰. 유지도 안 돼? 프로이도 안 돼. 유지도 또 어떻게 보면 STP 파일 납품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옛날에 이쪽 나는 이쪽 그 3D 캐드 쪽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카티아 네. 쪽도 만날 수 있었고 다 만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벤들 후발주자거든요 사실은. 그쵸. 응,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 아니 선발주자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풀카피가 카티아나 이런 애들은 잘못하면 1억이 넘어가요. 아 진짜요? 아 몰랐어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인벤터에요? 인벤터에. 그 실제 그 모델링 그 명령어에 대한 그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가 있고 네. 라이브러리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아, 기어라든지 볼트라든지 그게 그렇죠. 다 있는 거구나. 그렇게 그게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디자인할 때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난 되게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 아, 그 차이가 있구나. 그 이벤트에서 그 퓨전 같은 경우에는 구매품 불러올 때 그 뭐 했었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볼트 노트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그거 온라인으로 연동해서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네. 인벤터는 그게 각 규격별로 전부 다 세트가 있어요. 아, 그 세트 하나에 몇백 메가씩 해요. 그런 게 7, 8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무거운 거지. 왜 인벤터가 2D가 제일 좋냐 하면은 외국에서는 잘 안 쓰고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서는 많이 쓰긴 하거든요. 중국 쪽에서나. 중국에서 인벤터 많이 써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유럽 쪽은 종이 도면은 이제 세대가 지난 지 꽤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이 도면을 안 보고 현장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3D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벌써. 그 아이패드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종이 도면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거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3D 캐드의 도면 기능이 그렇게 세지가 않은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면 가지고 목숨 거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솔리드웍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루머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솔리드웍스도 옛날에는 도면 기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아시아 쪽에서 워낙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오히려 도면 기능을 파워업 시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 우리 꾸돌이님은 이제 맨날 모델링만 할지 몰라도 나는 보면은 도면 그리는 게 일이야. 아, 제 생산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또 그렇지도 않아. 그래요? 응. 근데 또 현장 가면 또 이게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잘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없어. 다 인쇄해서 종이로 보여주니까 그때서부터 작업 시작해 사람들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내가 공단 같은 데 있는데 공단 같은 데 현장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저 아빠가 예전에 반월 공단 이런 데서 일해갖고 선반 같은 거 내가 본 적은 있어요. 깎는 거 이렇게 돌려. 거긴 그냥 창고예요.
전기도 제대로 안, 근데 아니 그냥 창고야. 천장에 불 켜진 것만 해도 신기한데 뭐 거기서 아이패드로 돌려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아, 내가 너무 쾌적한 환경만 봤구만. 나 옛날에 우리 그 기계 부품 가공해 주는데 가공업체에 간 적이 있었거든. 네. 저 산길을 구비골 가다 보니까는 산 중턱에 그 무슨 저기 뭐야 허름한 건물이 하나 서 있더라고. 나 네. 무슨 돼지 키우면 된 줄 알았어. 들어가니까 그냥 바닥에는 미장도 안 하지 흙바닥에다가 그냥 저기서는 뭐 쇳덩어리 나뒹굴고 있고 저기서는 뭐 기계들로 누가 꽝꽝꽝 하고 있고 옆에서 잉 하고 이러고 있다고. 아 그런 그런 공장. 거기서 무슨 아이패드를 돌려보고 있어. 거기서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10분만 돌려보면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아이패드가 이제 흙덩어리가 돼요. 먼지 뚱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를 쓸 수밖에 없구나.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해요. 종이 받으면 옆에 밀링 같은 경우 옆에 밀링 옆에 그 띡띡띡띡 입력한 데 있거든. 네. 거기다가 도면 해가지고 집게로 팍 집어넣고 거기 보면 돼.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시적이란 이야기지. 환경이 좀 열악하긴 하네. 그 내가 인벤트라도 막 돌려주잖아요. 네. 그럼 다들 우와 그래요. 그런데 아, 무슨 현장에서 무슨 아이패드야 말도 안 되지. 내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이번에 현장에 난 옛날에 무조건 이제 종이로 출력해서 갖다 줬어야 됐거든, 현장에다가. 근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 이번 가공집은 현장에서 오토캐드 파일 열어서 캐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와, 정말 많이 선진화가 됐구나. 선진화가 된 게 이 정도라니. 좀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아요? 충격적인 건 인벤터도 프레스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아 진짜요? 아 프레스풀이 진짜 꿀이었네. 5년밖에 안 됐어. 아 5년? 5년인가?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데 근데 인벤터 생긴 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벤터 생긴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걔는 그전에는 새솔리드가 없었거든. 네? 멀티바디가 안 됐었다고 그전에. 그 뭐 원투쓰리 디자인이요? 그래. 멀티바디가 안 돼. 멀티바디가 안 돼. 그리고 천만 원씩 넘게 받고? 그러지 않았어. 그때도 그렇게 받았겠죠. 그때 3D캡 되게 비쌌어. 그래요? 아 말도 없이 꺼지고 막 나쁜. 복구도 됐을 거 아니에요? 복구도 안 되고 나쁜. 그런 걸 왜 천만 원 주식이나 주고 사요? 그럼 어떻게 그때 카티아는 1억이었는데. 900짜리 사실라고 1000만짜리 사실라고. 아 그때는 라이노가 해제였구나. 그때는 라이노. 라이노는 얼마야 근데? 지금 한 기업용 버전에도 80인데. 오 꿀이다. 개꿀이지. 개꿀이네. 그래서 라이노가 많이 퍼진 거지. 지금은 이제 아니지. 티스플라인도 뺏기고. 네, 다 뺏기고.